300페이지 포상금 제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미국 신문에 보니까 한국을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무슨 한국이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가 충격받았는데 바로 이 파파라치 제도, 이 포상금 제도, 몰래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게 국민 정서상 이게 바람직해요, 안 해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몰래 신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부 고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매장시키는 추세예요. 뭐 클라라 이런 애들 지금 거의 이제 아마 텔레비전 나오기 힘들 거예요. 기획사하고 싸우고 이러면 우리나라 싫어하잖아 그런 걸. 포상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쨌든 포상금 제도가 우리나라의 모든 법에 포상금이 다 있습니다. 몰래 신고하면 뭐 학원 학파라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도 포상금 제도가 세 개가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포상금 제도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주택법. 그래서 뭐 중파라치, 토파라치, 주파라치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에 특집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포상금 주는 게 첫 번째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무등록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한 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신고하면 다 포상금 줍니다. 이 포상금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저도 자격증 빌려줬었어요. 근데 이거 생기면서 포상금 받으려고 신고할까봐 바로 폐업해버렸어요. 근데 막상 이 지금 뉴스에 뭐 자격증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았다는 뉴스 나온 거는 못 봤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거 하면 또 원래는 안 알려주게 되는데 누가 했는지 결국 밝혀내더라고. 그럼 보복하고 이럴까봐 무서워서 안 하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또 지금 다음 주에 실무교육 받아가지고 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거 알고 여러분들도 고발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거 신고하면은 포상금 받는다고 이론적으로는. 국토법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입니다. 허가받은 목적 미사용.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사용하는 경우 제가 대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경기도는 보면 남양주시나 화성시 이런 데 보면은 잠실재배사 축사 이런 걸로 허가받아가지고 공장으로 임대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허가 목적을 위반했죠. 그러면은 포상금 받는다고요. 신고하면. 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 보면 불법 전매. 지금 이게 세종시에서 찍어 돌린다 이런 말 하고 하더라고요. 뭐 찍어 돌리는 거 어떻게 찍어 돌리는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불법 전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종시 같은 데가 불법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세종시는 앞으로 뭐 인구 50만 이상 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세종시에 들어간 분들은 괜찮지만 지금 들어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제 빨리 팔고 나와야 되겠죠. 이제 권리금 받고 중개사무소도 그 뒷 막차 타고 가면은 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막 남들 좋다고 하는데 이미 이제 빠져나와야 될 시점이라고요. 지금 세종시는 보니까 전부 서울서 오신 분들이 한 70%더라고요. 나머지 한 30%가 대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고 그 불법 전매 많이 하고 있다고 전매 제한 기간인데 막 전매하고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국토법에서 배우진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분들 다 끝났죠? 뭐냐고 배웠잖아요. 이행강제금 얼마예요? 이행강제금 1년에 1천만 원이라고요? 예? 뭐 1년에 뭐 빨리 말해. 지금 학생이에요? 총각 그러면? 빨리 말해봐. 리액션을 잘해야 이게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무서워 죽겠어. 그냥 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냥 물으면 대슈 이렇게만 하니까 힘들어요. 빨리 말해봐. 뭔 뇌이행강제 얼마냐고요? 이행강제금 10%죠? 예, 이행강제금 토지취득가격의 10%입니다. 10% 틀리봐야 돼. 20%는 농지법에 있어요. 20% 농지법에서 농사 짓는다고 해놓고 농사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 20% 부과해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또 이행강제금 있죠? 건축법에는 주요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 50, 기타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 50. 공법에서 벌칙시험에 나올 게 이행강제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법 전매했을 때 주택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것만 나와요. 벌칙이 나온다면. 허가 안 받으면, 국토법상 허가 안 받으면은 얼마에 허가 위반하면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칙은 뭐 거의 공법에서는 이 정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게 특이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일사부재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앞에 누가 있었지?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는 없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대중 대통령 할 때 처벌받았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도 자기 아버지 대통령 할 때 구속돼가지고 처벌 다 받았어요. 그 둘이만 받았네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형님 대통령 할 때 처벌받았죠. 그게 오히려 더 작게 받는다고 끝나고 나서 잡혀 들어가면 무겁게 받을 수도 있죠. 그 너 형님 동생 대통령 할 때 처벌받았어도 가볍게 받았으니까 한 번 더 징역 가라 이건 안 된다고. 한 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할 수가 없다고요. 형법에는. 그래서 보통 그 재임 기간에 처벌받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잡혀가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한 번만 내고 끝이 아니에요. 이행을 할 때까지 강제적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받고. 일반 벌금은 제지였으면 한 번만 벌금 내면 끝이라고요. 근데 이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10%씩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부과를 하죠. 뭐 축사, 잠실, 재배사 이런 게 3년인가요? 농지는 2년 이렇게 돼 있죠.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된 의무기간이 그 의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부과합니다. 10%씩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는 이 불법 전매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주택법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처벌 규정이 달라요. 그건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법을 만드는 사람이 상호 그걸 보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법조문 상호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 당하는 사람이 이런 처벌을 받고요.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은 어떤 이익을 받느냐 하면은 포상금 줍니다. 얼마 주느냐 하면은 공중개사법에서 50만 원 주고요. 국토법에서도 50만 원입니다. 주택법에서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포상금 줍니다. 그다음에 이 포상금 50만 원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50만 원도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법에서는 국토법에서는 전액을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전액 국고로 지급합니다. 국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공법에도 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요. 비슷비슷하니까 같이 비교하는 게 좋겠죠. 항상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는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딱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민법을 공부한다면 민법에 물권법에 있는 전세권, 채권법에 있는 임차권, 그 다음에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농지법상 임대차가 다 다르죠. 농지법에서 농지임대차는 무슨 법을 적용해요? 농지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을 적용합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합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까? 농지임대차에 대해서는 무슨 법 적용하는지 말해보라고. 에? 안 배워도 유추해서 그냥 하나 찍어봐요. 빨리 말해봐.
또 제가 빨리 말해봐 이랬더니만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너 혓바닥 함부로 놀리다가 잘리는 수가 있다. 반말 찍찍거리는데 혓바닥 잘리고 싶냐 이렇게 올려가지고 무서워 죽겠던데. 나쁜 의도가 없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적용합니다. 농지임대차는 농지법,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는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주택임대차는 민법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없죠, 민법은. 근데 주택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이고요. 상가는 1년이고 농지법에서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서로 비교를 하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요령. 공법을 공부하더라도 뭐 주택법하고 건축법 비교해야 될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하고 도시개발법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세법도, 세법 쭉 있으면 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있으면 과세 표준이 뭔지 이렇게 딱딱 비교하면 되잖아요. 전부 다그 다섯 개 법을 비교해서 공부하시라고요. 그 공인중개사법도 지금 제가 아까 교육제도 다섯 개 비교했고요. 또 지금도 이게 세개 비교하잖아요, 자꾸. 그 비교하는 연습을 좀 힘들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고득점이 가능하다고요.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법에서도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결정일이 아니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또 다시 책 보겠습니다. 자, 301페이지 2번 신고 고발입니다. 예, 그 양가로 1번 세 가지 지금 요건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신고 또는 고발 장소입니다. 신고 또는 고발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이라 하면 경찰이나 검찰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고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는데 신고는 등록관청이고 고발은 수사기관이 되겠죠?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른 거는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하는 걸 고소라고 하고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걸 고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발은 검찰청이나 경찰에 해도 되지만 포상금 신청은 반드시 등록관청에 해야 돼요. 돈 신청, 돈 달라고, 포상금 달라고 신청은 등록관청 해야 되고요. 고발은 수사기관에다가 해도 된다고요. 물론 등록관청에 신고해도 되고요. 이런 거 고발하면은 경찰에서 잘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한번 경찰을 해보니까 그 바쁜데 그런 것까지 꼭 내가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하고 짜증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저도 한번 경찰한테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남편 바람 피우고 있는데 가서 같이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 경찰이 잘 따라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냥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따라가 돈을 주는지 어쨌는지 몰라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보통은 굉장히 짜증내더라고. 지금 살인사건도 많은데 내가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현실적으로는. 30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입니다. 1번 포상금 지급권자의 두 번째 줄에 등록관청만 지급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신고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된다고 했죠.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지만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경찰서에 포상금 달라고 신청 못한다고요. 반드시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 포상금은 조회 및 지급 결정인데요. 그두 번째 줄에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안 하고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고요. 맨 밑에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그러면 기소 중지, 무혐의 결정, 불기소 처분은 포상금 못 받는다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딱두 가지잖아요.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받는다. 작년 시험에 포상금 계산하는 거 어렵게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어렵게 나오고 작년에도 어렵게 나오고 작년 문제가 공인중개사법이 다 쉬웠는데 포상금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작년에. 작년에 이런 게 나왔다고요. 신고를 했고 무자격자 신고를 했고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무죄 하면 못 받는다. 그런 말 없잖아요. 뭐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받는다. 공소 제기라는 게 뭐냐면
재판에 회부하는 걸 공소 제기 또는 기소한다 이렇게 해요. 그 재판에 회부만 돼버리면 포상금 지금 며칠 안에 받아요. 지금 1개월 안에 받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으려면 3년 걸려요. 받습니다. 포상금 무죄 받아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상 재판에 회부한 이상 재판 받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와도 포상금 받는다고요.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굉장히 어렵죠. 공소 제기만 하면 재판에 회부만 하면 그럼 기소유예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를 안 해요.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그래요. 범정이 경미해서 재판에 회부 자체를 안 하는 걸 기소유예. 그 다음에 기소중지는 뭐냐면 기소중지 이번에 뭐 청와대 폭파한다고 해서 프랑스에서 애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뭐 구속됐더라고요. 근데 뭐 구속됐는데 이미 수사 결과는 청와대를 진짜 폭파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벌써 단정해버렸더라고. 그래서 크게 처벌받진 않겠죠. 어쨌든 그 친구가 안 오고 만약에 프랑스에서 잠적해버렸으면 기소 중지됩니다.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잡아와서 재판 넘겨야 되는데 넘길 수가 없죠. 그럼 기소 중지시킨다고 해외에서 해외 도망가버리면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아요.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두 가지만 포상금 받는다고요. 공소제기에서 즉 재판에 넘기는 걸 공소제기라고 해요. 공소제기만 하면 포상금 받는다고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출 문제가. 자, 그 다음에 303페이지 포상금은 50만원이고요. 1개월 이내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인. 수인을 한글로 이렇게 수인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이게 수인.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는데 수인. 여러 명이다 이 말이에요. 수인. 다수. 수인. 수인. 수인 이런 말이죠. 수인. 여러 사람은 숫자가 여러 명이다 이 말이에요. 수인. 이렇게 수인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 헷갈리니까. 즉 여러 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명이 수인. 자 그러면 2건 이상, 2건 이상인지 2인 이상인지 2명 이상이면 어떻게 했어요? 포상금은 국가에서 돈 나가는 건 무조건 50만 원이면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더 이상 안 줘요. 그럼 2명이 오면 25만 원씩 준다고 10명 오면 5만 원씩 줘요. 각각 주는 게 아니고 각각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분. 균등하게 배분한다. 여러 명이 오면. 그런데 만약에 2명이 오면서 한 명은 10만 원 받고 나머지 한 명이 40만 원 받겠다. 자기들끼리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그대로 주겠죠. 어차피 50만 원 나가는 건데 뭐 혼자 와도 50만 원 줘야 되고 10명이 와도 50만 원 가지고 나눠주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두 건 이상이 접수됐어요. 어제도 한 건 접수되고 오늘도 접수되고 어제 접수한 사람 돈 받았다고 하니까 또 내일도 접수하고 또 받을까 봐 줘요 안 줘요? 뒤에 한 사람은? 여러 건이 접수되면 어떻게 한다고? 여러 건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준다고. 최초로 신고한 건수만. 이미 한 명 50만 원 나갔는데 또 뒤에 신고했다고 줄 수는 없잖아요. 정부에서는 돈 50만 원 나가면 그게 끝이라고. 더 이상은 안 줘요. 그 여러 명이 10명이 오면 5만 원씩 주고 접수를 10건 접수했으면 맨 먼저 접수한 건수만 준다고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렇게 하면 X죠. 2건 이상 접수됐을 때 균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한 사람만 준다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왔을 경우 각각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X죠.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각각 주면 10명 오면 50만 원씩 500만 원 나가잖아요. 2인 2건 이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304페이지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포상금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풀어볼까요? 너무 골 아프면 넘어갈까요? 풀어보자고요. 풀지 말자고요. 어떻게 총각 말 들을게 빨리 말해. 미안합니다. 그냥 304페이지 총각이 풀자 해서 일단 풀겠습니다. 모르는 분은 그냥 다음에 시험 보기 전까지만 알면 돼요. 자, 맨 먼저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봤죠? 기소유예 됐으니까 기소유예 갑. 돈 받는 사람 지금 갑하고 우리인데 갑은 지금 A에 대해서 50만원 일단 받네요. 기소유예 됐으니까.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을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다. B에 대해서도 봤네. 그죠? B에 대해서도
지금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을 했으니까 을은 못 봤죠. 최초로 한 사람만 봤잖아. 두 건 이상 접수되면. 그렇죠? 갑은 B에 대해서도 50만 원 또 받네요. 을은 뒤에 하고 나서 뒤에 했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하여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시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지만 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받아도 공소 제기했으면 받는다 했죠. 공소 제기했다면 재판에 넘겼다는 이야기. 아까 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서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무죄 받았든 말았든 공소 제기가 된 이상 받는다고요. 그러면 시에 대해서는 둘이 같이 했잖아요. 지금 25만원씩 받죠. 을도 25만원 갑도 25만원 받죠. 공동을 했으니까 아무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 없었으니까 균등하게 배분한다. 무죄 받아도 공소 제기 됐으니까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을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는 무혐의 처분, E는 공소 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E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받겠죠. D는 무혐의 받았으니까 못 받죠. 누가 했어요? 을이 E에 대해서는 을이 50만원 받네. 을이 50만원. D는 무혐의 처분 받았으니까 D는 못 받잖아요. 또 있나? 그 다음에 받는 게 A, B, C, D, E는 갑 또는 을의 위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지 않았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죠. 이제 이 신청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내놨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발각되고 나서 하면 못 받으니까. 또 이거 문제를 더 어렵게 내려면 뭐 또 A는 발각되고 나서 했다 이렇게까지 하면 더 복잡해지겠죠. 자, 그러면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이거는 갑은 125만원, 을은 75만원. 문제 어렵죠. 이거 좀 천천히 한번 해봐요. 계산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기출문제잖아. 어차피 기출문제니까 작년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으면 올해는 작년보다 수준이 더 어려우니까 재작년도 포상금 계산하는 거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재미 붙인 것 같아. 이제 내년에 또 올해 또 이렇게 낼 것 같아. 사례 중심 문제라고. 이게 수학적 기초 없어도 계산할 수 있죠. 답 4번입니다. 한번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쉬는 시간에 또 한번 계산해 봐요.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좀 처음에 오신 분은 힘들 수도 있는데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15번 나옵니다. 어차피 고통받을 거 계속 여러분 고통받아야 거듭되는 슬픔으로 영혼을 정화해서 이제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15개 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안 배운 것까지 다 수수료라는 표현 나오는 거 다 정리하겠다고요. 여기는 지금 몇 가지 있어요? 여기는 6가지 하고 뭐 7, 8가지 이 정도인데 1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응시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고요.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신청 네 번째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여섯 개가 있는데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는 시군구 조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고요. 자, 그런데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여러분들 합격해서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재교부는 냅니다. 분실해가지고. 그런데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재교부할 때는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이 아니고 시도조례. 그 다음 페이지구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업무 위탁 시 수수료. 그 306페이지 업무 위탁 시 수수료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양가로 입원부터 할까요? 위탁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 국장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결정 공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 306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 위탁한 경우입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 수수료인데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건 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9개가 지금 우리 교재 30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중개보수는 지난주에 했죠. 중개보수도 이게 수수료잖아요 사실상. 근데 말만 보수라고 올해부터 바꿨잖아요. 중개보수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주택하고 주택외가 달랐죠. 주택과 주택외가 달랐는데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주택의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매매인 경우는 0.9, 임대차인 경우에는 0.8이죠.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근데 주택외인 경우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주택외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부령에 보면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지난주 했죠? 지난주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주 기억 안 나요? 정말 기억났나 지난주 한 거. 주택 외 오피스텔은 올해 바뀌었다고 했죠.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바뀌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그 주방시설 가스시설 이런 거 보일러시설 이런 게 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바뀌었다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래 이 주택이냐 주택 외의 분류는 공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용도가 아니고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 외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주택으로 분류한다는 이야기예요.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여기까지는 다 공부한 거예요. 지금 이제 안 한 게 이제 11번부터 안 한 거 예습입니다. 11, 12, 13, 14, 15. 요건 예습인데 예습이니까 어디 있는지 미리 또 봐야 되겠네. 뒤에 아까 어디 있었나요? 거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게 거기 있네요. 638페이지 있네요. 638. 638페이지 있습니까? 638페이지 그게 보충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라고 나오잖아요 말이. 그거 같이 하자고. 어차피 수수료라는 표현을 전부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638페이지. 왜냐하면 이게 638페이지 이거 마지막 시간에 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미리 좀 봐두자고요. 638. 자 638 그거 하기 전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어요. 거기 있네. 저기 633에 거기 밑에서 한 7번째 줄 양가로 3번에 또 수수료라는 말 있죠.
633 찾았어요? 633 수수료. 633이 뭐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인데 공인중개사 얼마라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예, 법인 3만원. 그 수수료라는 말 나오는 거 전부 다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8페이지에 있는 638페이지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얼마라고 돼 있나요? 5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권리분석만 해주고도.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된 경우 매각 허가결정이 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적은 걸 받을 수 있다 하면 X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죠? 638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20만원? 네, 50만원. 50만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아, 그 다음에 실비입니다. 실비.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인데, 앞에서 우리가 했어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어요. 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권리관계 등의, 앞에 지난주에 했잖아.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인, 임차인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부담하고요.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취득 의뢰인, 매수 의뢰인이 부담한다고 했죠? 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입니다. 638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한도액이 얼마예요? 한도액이 30만원. 그 다음에 원거리 교통비 또 뭐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게 원거리 교통비하고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출장비입니다. 멀리 가는 원거리 출장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근거리 가까운 거리 교통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거리 교통비하고 또 뭐 못 받아요? 등기부? 등기부 등본이라고 돼 있죠. 이게 매수 신청들이 관련된 거는 개정을 안 해가지고 입법의 불비가 많아요.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개정을 안 해가지고 그냥 등기부 등본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비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왜 못 받아요? 이게 50만원 이런 데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고요. 50만원 이기에. 자, 그러면 요거 보고 여기서 12번부터 15번까지 보고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풀어보십시오.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못한 경우도 최대한 많이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1번 50만원, 2번 100만원, 3번 130 뭐라고요? 또 더 있어요. 보기 이 세 개 중에서 해볼까? 80만원 80만원
자, 매수인 되지 못한 경우도 즉 매각 허가 낙찰을 못 받아줬다고요.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래도 최대한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예? 50만 원요? 합창을 해가지고 틀리네요. 틀렸어요. 130 손 들어봐요. 예, 그렇죠. 130이 답입니다. 우리 130 어디 있어요? 이게 매수인 되지 못한 경우 50만 원. 또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 거기 권리 분석 여기 50만 원 있고. 실비 30만 원. 130만 원이에요. 상담 및 권리 분석 이거는 낙찰 못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사례 중심으로 나와요. 공인계사법 올해 어렵게 나올 차례라고 했죠. 지금 처음 하시면 이게 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고 쉬워요. 과목 중에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특별히 뭐 사고력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암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은 공부 뭐 과목 다른 과목 비해서. 307페이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 처리입니다. 고유 식별 번호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에 그 우리 번호 주민등록번호 부여되는 게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 가지고 이제 이 개인정보를 원래 처리 못하는데 우리 공인계사법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업 공인계사도 어린이한테 주민등록증 보자고 할 수 있죠. 본인 거 맞는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이게 고유식별 정보 처리는 참고로만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특별히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고유식별 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요. 법적 근거 없이 아무 주민등록번호 수집할 수 없죠. 근데 우리 등록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번호 다 적어야 된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3페이지 협회입니다. 협회. 메뉴에 협회 보니까 몇 문제 출제된다고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앞에는 몇 문제 나온다 이런 거 있었죠? 여기는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안 중요한 파트가 바로 협회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 두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제도는 변별력이 없어 출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미 단체이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필기는 가급적만 하고 책 보고만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협회 설립 의의 및 목적입니다. 1번 밑줄 치십시오.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포함은 세 번째 줄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읽은 거 보고 금방 읽은 거 보고 답하십시오. 자, 금방 읽은 거 보고 답하시라고요.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다. 옵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읽은 거 보고 밑줄 친 거 보고 답하시라고요. 예,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달라요. 자격증만 땄다고 협회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지금 저는 자격증은 땄는데 개업을 안 했기 때문에 협회 가입 못해요. 설립도 못해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설립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있다고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협회 가입할 수 있다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책에는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인 포함은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문제가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다 X라고.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죠. 용어정의 법 2조 용어정의에. 자, 협회 성격입니다. 맨 밑에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현실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 지금 회비 50만 원 받더라고. 지금 현재 회비가.
저는 옛날에 100만 원 회비 내고 가입했어. 그때 옛날에 제가 가입할 때는 의무적이었어요. 의무적. 무조건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 김대중 정부 때 바뀌었어요. 민주화한다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 이미 설립주의가 아닌 게 딱 두 개가 있어. 우리나라 단체 중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걸 못 이루고 포기를 했는데 바로 변호사협회하고 의사협회는 강제 설립주의, 강제 가입주의예요. 그 지금 가장 힘이 센 데가 의사협회하고 변호사협회죠. 무조건 다 가입해야 되니까 전부 다 회원이니까 개업을 하면 그 힘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모하고 막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하면 힘이 세잖아요.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는 보수 내렸다고 데모해도 참석 200명도 안 해. 8만 5천 명 중에서. 그 협회 힘이 약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설립주의니까 단결이 잘 안 돼요. 가서 같이 투쟁하려면 해야 되는데 몇 명만 오고 그러면 투쟁하게 하려면 이게 대전에서 서울까지 뭐 오라고 하면 자기 차비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오잖아요. 그럼 협회에서 차량 지원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협회도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데모해봐야 협회 정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사람이 많이 와야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보수 같은 거 올려달라고 하려면. 2번 비영리사단법입니다.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 차이는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는 거고요.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걸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법인이죠.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영리법인 병원 만들려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 미국에는 병원비가 우리나라 한 10배도 더 비싸더라고요. 맹장수술하는데 뭐 7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오바마가 지금 미국도 의료보험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런 영리법인 주주배당을 하니까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그런 법인을 만들자 하고 있어요. 왜 만드냐. 그러면 외국으로 가서 이근이나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외국 가서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치료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영리, 비영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영리는 주주배당을 배당을 하지 않는 거고요.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죠.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뉴스 재미난 거 많이 안 봤어요. 저는 재미난 거 많이 봤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다 기부했다고 나오더라고 뉴스에. 어디에다가? 김영삼 재단에다가 50억 기부한다고 하니까 그 자식이 53살 먹는 게 한 명 나타났잖아요. 내 재산 내가 봐. 그럼 유류분 자기가 받을 거 유류분을 빼고 기부 다 못하죠. 자기 상속분 유류분의 2분의 1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50억이 재산이 있다고 했으니까 김현철이하고 차남하고 한 3명 되면 한 자기가 받을 거는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겠네요. 20억에서 유류분 2분의 1 빼도 10억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식 한 명 지금 더 생겼어요. 김영삼은 법적으로 그 친자 확인이 됐죠. 그 이명박 대통령도 뭐 900억인가 얼마인데 재산 다 기부한다더라. 어디다? 청계재단에. 자기 어머니가 청계거든요. 그 청계재단에다 다 기부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겠다 계획만 발표했어요. 그 다 결국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정수장학회 재산이 7조 원이잖아요. 뭐 저기 영남대학교하고 서울 능동어린이공원 MBC 주식 30% 이런 거 다 따지면 그게 정수장학회가 뭐예요? 박정희, 유경수 줄임말이죠. 그 정수장학회. 여러분들도 돈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 사단법인 하나 만들으라고요. 저도 돈 많이 벌면 박용덕 재단에 다 기부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 기부는 못해요. 결국 사단법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법인도 사람이죠. 그 자연인 김영삼이가 법인 김영삼한테 다 김영삼 재단에도 다 기부하더라고요. 관리는 누가 다 해요. 그러면 그 상속인들이 하겠죠. 지금 정수장학회도 상속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관리. 재미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사단법인. 우리 민법에 보면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민법 총칙에 보면 법인은 다시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나눠져요. 그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협회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 인가라는 말은 오로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인가 받는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다. 허가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은 인가라는 말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정받아야 된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는다는 말도 한번 있죠. 인가라는 말 여기 한번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민법 준용한다. 준용이라는 말은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적용. 민법을 적용한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한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그 3번 인가주의 시험에 그 출제됐는데 맨 마지막에 시험에 인가 받음으로써 협회는 성립한다. X로 출제됐어요. 인가 플러스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했고요. 민법 총칙에 보면 인,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니까 자연인이 되는 것은 민법 통설은 전부 노출설입니다. 전부 노출설.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자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죠. 다만 민법에서 자연인이 아니지만 뱃속에 있어도 태아도 상속받을 때는 출생을 정지조건부로 자연인에 해당됩니다. 출생 태어나면 상속받고 죽어버리면 못 받죠. 사산하면. 출생을 정지조건부로 태아도 상속인이 됩니다.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출생하면 상속받습니다. 그 외에는 자연인이 아니다. 태아는. 출생해야 자연인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공시방법 필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라고 법적으로만 사람이라고요. 법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라는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다고요. 등기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되고 등기 안 한 법인을 우리는 흔히 비법인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총류라고 그래요. 총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면 시험에 나오면 답은 삼성물산 주식회사 법인이에요. 법인. 삼성물산이 최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삼성물산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총류가 아니고 법인이 소유하는 거는 법인 단독 소유라고요. 공유 합유 총류가 아니고 등기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법인 단독 소유. 등기 안 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총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315페이지 협회의 설립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